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의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인도는 봄은 3월 중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래요. 하고 있잖아요. 엄청 더울 때는 5월에서 7월 정도 엄청 덥대요. 그걸 주의하셔야겠어요. 장미가 많이 피는 철도 있나 봐요. 참 신기하네요. 전 그냥 다 여름인 줄 알았는데. 장미가 많이 열리는가 봐요. 장미철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예요. 가을철도 있네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이 이제 가을철이에요. 지금 가을이에요. 이제 우리 거의 이제 겨울철이 돼가고 있어요. 겨울철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은 11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겨울철이래요. 선선한 철, 그냥 바람이 아주 선하게 부는 철 같은데요. 1월 중순부터 3일 중순까지예요. 3월 중순까지. 인도는 계절을 6개로 구분하고 있대요. 사계절이 뚜렷한 차이로 상당히 추위를 있잖아요.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밤 정도 되면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요. 하지만 인도 사람에게는 맨날 더위를 쐬다가 쌀쌀한 바람이 오니까 춥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원래 거의 다 별로 덥지 않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네. 건비는 선선한 철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선선한 철은 뭘까요? 건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계절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오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히말라야 산도 잘 보이고, 맑은 날이 계속되어가는 인도의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로 우리나라의 가을처럼 쌀쌀하기도 하지만 한낮에는 일교차가 심하여 매우 덥기도 해요. 인도인들에게는 겨울이 해당되는데 북인도는 11월부터 2월까지 상당 추위가 몰려온다고 해야 하네요. 때문에 얼어 죽는 노숙자가 많은 계절이기도 해요. 근데 우린 아니에요. 북인도는 아니거든요. 한국이라면 반팔을 입어도 엄청 춥대요.
엄청 더운 날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더운 날은 듣기 싫어요. 더운 날은 싫어요. 장미차를 알려드릴게요. 장미차 예쁘죠? 장미. 우리 너는 난 뭐야? 아라해로부터 모순이 시작돼서 많은 영양비가 내리지 않고 시기를 교통편이 방해를 받기도 하고 재난을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해요. 장미철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행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지만 우회나 우산, 샌들 등은 반드시 챙겨놓아야 해요.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비난적으로 비가 적은 카슈미라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여름철이라서 춥지도 않고 라다크 서북의 건조한 라지스탄 사막대가 있어요. 또한 남인도는 열대성 기후를 보이는 곳으로 몽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2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대요.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의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그냥 아예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